자, 대충 된 것 같죠? 어이씨, 밑에 잔뜩 뭉쳤네? 괜찮습니다. 더 비비면 되죠? 자, 이제 된 것 같습니다. 조금 비주얼이 거시기 한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쵸?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찌리박이 바라보신 나는 서울로드뷰. 오늘은요, 바깥에가 너무너무 추운 관계로 제 방구석에서 작은 컨텐츠를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주변이 조금 거시기하죠? 여기 제 책상인데, 예, 책상머리가 너무 지저분해갖고 달력을 뜯어갖고 덕지덕지 가려놨습니다. 예,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. 암튼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제 앞에 있는 요것이 무엇이냐? 예, 보시죠. 뿌비면. 뿌려먹는 비빔면. 끓는 물이 필요 없어도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비빔면인데요. 요것을 제가 왜 샀느냐 하면은, 예, 낚시하다가 출출할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갖고 한번 사봤는데 제가 뜯어서 한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에다가 뭐 호텔, 버너, 김치, 물 뭐 이런 거를 다 싣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를 끓여 먹을 수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뚜벅이 낚시꾼들은 예, 짐이 많으면 안 되겠죠.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뿌려 먹는 비빔면을 산 것인데요. 자, 한번 안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참기름 하나 들어있고요. 그리고 요건 뭐냐? 예, 뿌려먹는 바삭바삭 토핑이 하나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양념 소스장이 하나 들어있고요. 자, 그리고 요렇게 익혀놓은 면이 포장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. 괜찮겠죠? 어이씨, 이상하면 어떡하지? 아이, 이거 걸리적거리는데? 다 뜯을게요. 아샤! 바닥에다가 훌러덩. 먼저, 나 손 안 씻었는데? 괜찮습니다. 제가 먹을 거니까요. 자, 이렇게 먼저 면을 넣고. 자, 깨끗하게 소스를 넣기 위하여! 아이씨, 이거. 소스가 이거 뭐지? 그냥 고추장 같다 그럴까? 묽지가 않고 많이 되네요. 아이샤. 소스 양이 꽤 많습니다. 면에 비해서 소스 양이 꽤 많은 것 같은데?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요게 얼마나 간편한지 맛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니까. 아샤. 어이씨, 바닥에 고추장 묻었는데? 괜찮습니다. 다 먹고 닦으면 되죠. 그리고 토핑. 약간 뭐라 그럴까? 이거 뭐지? 이걸 김가루, 뭐 이거저거 튀긴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보시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. 아샤! 아샤! 참기름을 넣어서 고소함과 부드러움을 줄 수 있게. 그리고 참기름을 넣어야지 조금 잘 비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샤! 자, 뭐 모양을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죠? 요따구로 생겼습니다.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돼가지고 잘 안 비벼지는데요. 물기가 많이 없어갖고. 이게 뭐야? 떡 졌는데? 제가 볼 때는 여기다가 물
국을 살짝 넣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. 어머야, 막 너무 뭉치는데? 지들끼리 뭐 이렇게 됐어요. 이런. 예, 아무래도 물을 살짝 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요 정도? 으아! 너무 많이 넣었나? 자, 한번 다시 비벼보도록 할게요. 예, 아까보다 확실히 잘 비벼지고 있습니다. 자, 대충 된 것 같죠? 어이씨, 밑에 잔뜩 뭉쳤네? 괜찮습니다. 더 비비면 되죠? 자, 이제 된 것 같습니다. 조금 비주얼이 거시기 한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쵸?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약간 보통 비빔면 어떤 거? 팔도, 예, 팔도랑 팔도 비빔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면 조금 더 맵습니다. 그리고 소스가 조금 더 진하다고 할까? 예, 조금 맵고 약간 고추장 맛? 이게 맞나? 아무튼 그냥 비빔면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뭐라 그럴까? 소스를 많이 넣은 맛? 예,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결론을 내자면 맛이 없는 거는 아닌데 제가 그렇게 많이 짜게 안 먹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조금 양념이 많다. 그 정도? 자, 아무튼 결론을 내자면요. 밖에서 해먹기는 정말 편합니다. 예, 일단 물을 끓여서 면을 삶을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뜯어갖고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한 거는 아주 좋은데 겨울에 바깥에서 먹기에는 낚시하면서 예, 아니면 캠핑하면서 겨울에 밖에서 먹기에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먹으려면 요거랑 아주 뜨거운 차나 물 같이 있어야지 될 것 같고요. 여름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무튼 맛은 그냥 10점 만점 중에 7점? 그 다음에 간편 용이성은 10점 만점 중에 예, 9점? 그 정도가 제 개인적으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암튼! 뭐 여러분들 먹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먹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서 드셔보시도록 하고 암튼 요거는 치우고 카메라 끄고 마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날씨가 요번 겨울이 얼마나 추울란가 모르겠는데 낚시를 한번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아 지금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. 동해바다로 가기에는 너무 멀고 추울 것 같고 또 간다고 해서 물을 특별하게 잡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, 조만간 물때를 보고 시야방조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 다음에 봐요.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.